애들이 안 나가고 여기서 잘 모양이에요. 놀고 있던데? 미닭이 덕삼이 어디 갔어? 덕삼 이리 와. 덕삼이 저기 의자에 있네. 연이 어디 갔냐? 연이 노루야, 우리 노루 알았어, 가볼게. 응. 연이 어디 갔어? 연이도 먹어야 하는데. 자. 노루야, 연이하고 따로 노냐? 같이 좀 다니더만. 좀 둘이 성을 해놨어? 우리 캐리 결 에이 많이 먹어. 평화로운 저녁 무렵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지금 마치 좋네요, 시간이. 이제 슬슬 배가 고픈가 이제 저희 집 오고 있어요. 셋이 놀고 있다가 노루야 밥대 된 거야? 어이구, 이제 저녁 식사하러 왔어? 떡삼 자 봐볼까요? 하단이 온통 핑크 합니다. 후룩스가 만개했고요. 또 초롱꽃도 피었고요. 앙증맞은 안개꽃도 활짝 피었어요. 안개꽃, 후룩수, 고강나무 꽃이 피었네요. 고강나무 꽃이 향기가 진짜 좋네요.
새끼는 연희 도로 안 따라갔어? 명상을 하고 있구만 혼자. 좋은 아침. 너루하고 연희는 벌써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요. 우리 너루는 그렇게라도 운동을 해야 돼. 너루야. 어이구. 연희는 거기에 올라가 있을까? 먹들이 많이 먹었네. 미대이가 배고팠구나.
먹는 것이. 빨리 먹어. 많이 먹어. 뭐 네가 순둥이 몰았나? 그 얘기 하지 마 임마. 좀 더 먹을게. 순둥이는 안 갔을 거다. 순둥이는 안 갔을 거야. 네 거는 따로 있을 거 먹어 너는. 들어와 순둥아. 순둥이가 밥 먹는 동안 지켜본 녀석 결이. 결이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잠깐 기다려. 하단에 물 좀 주고. 아저씨는 아직도 아침 못 먹었어 임마. 해가 충천에 떴는데. 오늘은 얘들이 안 나가고 역시 잘 모양이에요. 의자에 퍼지는 것이. 쉬어라. 강이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고양이들은 그늘에 있고 강이는 햇빛에 나와서 저렇게 벌러덩 누워 있어요. 지 말하니까 귀를 쫑긋하네요. 강! 강! 강아!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네요. 순둥이가 밥 다 먹고. 그래 거기서 좀 쉬어라. 시원하게 장미와 잘생긴 순둥이 좋아. 아저씨한테 고마워하지? 오늘 아침에 참치하고 닭가슴살 몽땅 먹었습니다. 저렇게 저 있을 때 오면은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뭐 밥만 먹고 가야지. 쉬어라. 순덕이 오면 망덕이 오는 것 같이 기분 좋아요. 순덕아 거기 쉬었다 가라. 또 연희하고 누루한테 형형 그래. 같이 살면 되는지. 새끼가 순댕이고 그냥 소심해갖고.
아저씨랑 사귀자. 너만 좋지 뭐. 사귀면 꼬리가 부은 것이 약간 긴장이 있어요. 부풀어 오는 것이. 좀 눈이 좀 사시기가 좀 있죠. 저기 멀리 자동차 길을 멀리 가지 말고 이놈아. 이 근처에 살아. 이거 먹어라. 빨리 먹어. 이거 목 말랐나봐요. 저기에 물도 있는데 일단 육수에 있는 고기를 다 먹었고 고기 먹는 거 보세요. 고기를 잘 먹어요. 엄마 여기 참치 있잖아. 옳지. 한번 먹어봐라. 너 우리 집도 계속 먹으려면 충성해야 돼요. 그래요. 자주 와라. 되나? 응, 겨우. 우리 결이 눈이 한쪽이 또 밤탱이 돼가려고 해서 안약 넣어줬어요. 배불렀구만. 자, 가. 다음에 또 보자.